안녕하세요. 지구대장 출신으로는 최초의 총경이 된 이지은입니다. 전북 전주가 고향이신 부모님은 결혼 후 부산으로 건너와 저를 낳고 키우셨습니다. 10대의 저는 학급 대표와 동아리 활동 등 교내 활동에 적극적이고 소풍을 갈 땐 친구들과 밤새 장기자랑 준비를 하던 그야말로 발랄한 소녀였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장래 희망이었던 어린 시절 우연히 경찰대학 제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자의 편에서 나쁜 사람을 혼내준다는 것도 매력적이었고요. 지구대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관내로 이사를 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강간 사건이 일어난 가장 바로 앞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범죄가 업무가 아니라 생활로, 경찰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을 하고 싶었습니다. 경찰 있다 보면 그 여성 안전과 관련된 신고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요. 남자친구가 자신의 사생활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이상하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집에 가서 내부를 확인해 봤더니 남자친구 가 몰래 녹음기를 숨겨놓고 있어서 그 사람을 체포한 적이 있었고요. 여성의 집 내부에서 장롱 안에 숨어있던 전 남자친구를 발견해서 현행범 체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두려움은 합리적인 두려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의 할 일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1인 시위를 하고 경찰을 모욕했던 모 국회의원에게 항의차 현수막도 내걸며 경찰의 명예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찰관을 위해 모금운동을 하고 공산경찰관들을 위한 밴드 공연도 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알리고자 힘썼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 안전이 아니라 정권 안위를 위한 도구로 경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사권 오남용으로 인한 경찰 역량 저하, 정권 편향적 수사, 위법적인 강제 시위 진압으로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고 국민의 생명을 수호한다는 사명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정당입니다. 현 정권에 예속된 경찰을 국민을 위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되돌려 놓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의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